외국인의 선물 투매 공세가 구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수급의 태세 전환의 가능성을 잘 판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데요. 시장의 키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.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은 낙폭이 컸습니다. 4월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6조 원 가까이 됐는데요. 대규모로 판 까닭입니다. 향후 방향성은 환율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최근 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 장중 달러원 환율이 1,400원 수준까지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 한국과 미국, 일본, 3국의 이례적인 정책 공조 속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고점은 확인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.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은 현물 시장을 매수했습니다. 자, 증권사에서도 코스피의 하락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. 외국인 선물 매매가 미 국채, 10년물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역시 미국의 물가 지표 등 경제 지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외국인 선물 투매 공세가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시그널은 코스피 반등에 탄력을 줄 호재성 재료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